헬레나는 여기가 피부과예요? 네, 저희는 피부과와 성형외과 같은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래 2층에 있고. 네, 안녕하세요. 네. 피부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헬레나님 진료실은 네. 어디예요? 저기요. 끝났네. 안녕. 안녕하세요. 나 네. 방송해야 돼서 조금만. 네. 아니, 같이 일하고 있는 박상현 선생님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언니네 피부과를 찍고 있습니다. 수줍어하고 있군. 갑자기 출연을. 네, 그러겠습니다. 네. 갑자기 출연한 박상현 교수님. 이 진료실에서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오면 정리가 좀 안 되고 있긴 하지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정리를 더 할까? 없는 쓰레기.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저희 같이 하고 있는 우리 피해 선생님이시고요. 저도 컵을 쓰는데 허리가 좋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재 검사 결과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다양한 환자분들의 조직을 저희가 보고 피부가에 암이 있는 건지, 이분 같은 거는 검버섯이었는데요. 이렇게 검버섯이 잘 있는지를 확인하는 뭐 그런 자리고요. 저희가 실제로 현미경을 직접 보기 위해서도 이렇게 현미경을 슬라이드를 놓고서 직접 보기도 하고요. 이거는 되게 우리 치트키. 찾으세요. 약간 미끼 상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가님이 저랑 닮았다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여기에 갖다 놓은 작품입니다. 치료 같은 거 하는 치료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침대 두 개가 양쪽에 널찍하게 떨어져 있어서 우리 처치 간호사 선생님입니다. 지난번에 말한 그 조직 검사를 여기서 조직 주로 검사. 하는 뭐 그런 거 할 땐 여기서 하는 그런 장소가 되고요. 각자 가는 상태에서 할 수 있고요. 레이저 방에 검버섯 빼는 레이저, 산화기 빼는 CO2 레이저, 이산화탄소 레이저입니다. 얘는 IPL. 그래서 다양한 파장들을 저희가 필터를 갈아 끼면서 혈관을 더 타겟으로 할 건지 아니면 색소를 더 문제 삼을 건지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파장을 이 필터로 걸고 있고요. 상포증 같은 경우는 힐라이트라고 해서 저희가 LED 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요. 탈모 치료 때도 많이 써요. 여기에는 그 소위 말한 토닝하는 레이저, 엔디약 레이저입니다. 써니 누울 것 같아. 누우면 난. 레이저에서 532 파장을 1064 파장에 나와서 피부과에서 또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레이저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롱펄스 레이저. 그래서 저희가 파장을 좀 길게 깊이 가는 치료들을 할 때 사용하는 레이저가 있고, 그다음에 얘는 에코2 장비라고 해서 그 프락셀 레이저. 저희가 흉터 치료할 때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저희가 내일 모레는 혈관 레이저가 들어와서 총 7개의 레이저를 열심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대병원 치고는 레이저가 적은 편은 아니고 여러 가지 치료를 좀 잘 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레이저를 소개해드리면 엑시머 레이저라는 백반증이나 아니면 건선에 치료하는 엑시머 레이저가 있습니다. 큰 몸 전신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자외선 치료 기기를 놓고 통에 들어가서 치료하는 것을 이런 광선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 그러면 주로 보통 뭐 보톡스 레이저만 생각하시는데 장비들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진단을 열심히 하고 수술도 열심히 하는 과입니다. 이상으로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 피부과 헬레나가 일하는 병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왕. 저희 설명 간호 선생님 있으셔서 저희가 연고를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연고 샘플을 놓고 직접 어떻게 바르는지 알려주시고요. 혹시 우리 아토피 친구들 너무 지루해 할까봐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기다리시게 하고 다양한 브로셔를 줘서 저희가 설명하게 하고요. 저는 충남대학교 병원 피부과 설명 간호사 나인이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